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초로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 전 시장 제보로 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경쟁자였던 야당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 첩보를 전달해 황 전 청장이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해밀턴 호텔 주변 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 지구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고 토지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